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입동도 지나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소설도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어려운 이웃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연탄은행의 활동도 시작이 됩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원주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 모시고 연탄은행 재개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허기복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매년 이맘때면 어려운 이웃분들은 이번 겨울은 또 어떻게 나야 할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 돕기 위한 연탄은행 재개식이 이미 지난 10월에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잘 네. 치르셨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고령 인구가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빈곤의 격차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연탄을 찾는 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도 많고 그래서 10월에 이제 시작을 좀 아주 힘차게 했긴 했습니다. 네, 이번에 캠페인 주제가 또 경기불황, 연탄은 밥이 되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식량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연탄 후원도 쉽지도 않고 봉사자도 또 많지 않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추운 겨울에 연탄도 밥과 같이 매일매일 따뜻하게 방안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연탄도 밥과 같다. 그래서 연탄은 밥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도 이제 전국적으로 연탄을 떼시는 분들 무려 10만 명에 달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좀 연탄 떼시는 분들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연탄 가구 조사를 전국적으로 쭉 하고 우리인데 우리 강원도 지역도 하고 원주 지역도 아주 곳곳을 다니는데 예, 10만 가구에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전체가 2만 가구 좀 넘고 네. 또 원주 같은 경우는 1000 가구 정도가 돼서 예, 그분들이 예, 하루하루 그 생활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쵸. 여전히 많은 분들이 연탄을 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연탄 한 장이 3.65kg이라고 네. 합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겨울에 이제 나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 몇 장 연탄이 필요하죠? 연탄이 한 장이 불이 붙으면 이제 6시간 가거든요. 6시간 가는데 그 어르신들이 또 연세가 높기 때문에 연탄을 또 그 떼시다가 또 깨뜨리기도 하고 꼬뜨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4장에서 5장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한 달이면 150장 정도 필요한 셈입니다.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이제 가을, 겨울에도 추우니까 필요하지만 또 요새는 봄까지 춥잖아요. 그래서 봄까지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좀 얼마나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연령을 보면은 평균 80이 넘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 이제 뭐 그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또 무릎이라든지 굉장히 노인성 질환이 많이 그 계시기 때문에 약봉지를 거의 달고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추위를 굉장히 빨리 탑니다. 그래서 9월 중순부터 어르신들이 연탄을 떼기 시작하면 12월을 넘어서 1월, 2월, 3월, 4월 중순까지 그래서 한 해 어르신들이 연탄을 사용하는 기간은 7개월 정도. 그래서 한 달에 150장이니까 네. 한 겨울 나는데 한 가정에 한 1,050장 정도의 연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요새 또 연탄을 생산하는 공장도 경영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급이 조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저희 강원도 지역이나 원주 지역에 좀 연탄 공급 요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연탄 공장도 이제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사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에도 연탄 공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우리 원주에도 우리 원주 연탄 공장이 있었는데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천에 연탄 공장이 있어서 제천에 있는 연탄 공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제때 연탄 배달이 어렵다든지 그렇죠. 또 어르신들도 또 거리가 있다 보면 배달료가 또 붙을 수도 있겠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거는 뭐 저희가나 아니면 일반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데 좀 배려할 수 있는 작은 정책도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연탄 떼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좀 취약계층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겨울철에 뗄 연탄을 이제 뭐 여름이나 이럴 때도 계속 모아두셨다가 이제 쓰려고 겨울에 쓰려고 하면 막상 보니까 깨져 있거나 이렇게 좀 젖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이제 여름에 또 폭우가 또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연탄을 좀 못 쓰게 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이제 연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탄을 쌓아놓는 이제 공간이라든지 창고가 그렇게 아주 뭐 굉장히 잘 갖춰진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연탄을 쌓아놓다가도 이 비가 오면은 들이쳐가지고 젖기도 하고 또 계속 비가 오면은 이제 젖다 보니까 그 연탄 쌓아놓은 곳이 무너져가지고 네.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시골 지역에 계신 어린들이 사용하는 경우 그런 그렇죠. 가정이 좀 그렇고 네. 예, 전국적으로도 요번에 폭염이 아니 그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움에 연탄이 다 무너져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 그래서 그거를 또 쳐드리기도 하고 집안도 깨끗하게 해드려야 돼. 네. 예,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분들 이제 돕기 위해 이번에 연탄은행이 정한 이번 겨울 연탄의 목표치는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연탄은행 한 300만 장 목표를 하고 있고 우리 원주 지역에는 한 30만 장 이상 잡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드리려면 40만 장 정도는 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분들한테 연탄을 드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연세가 높고 또 그 아프시기 때문에 근로활동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 연탄 떼는 분들의 소득을 조사해 보면 30만 원 넘지가 않고 오히려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월 30만 원 된다 할지라도 방세 내고 나면은 거의 한 5만 원 정도 남는 셈이니까 그것 가지고 뭐 공공요금 내고 연탄 사고 쌀 사기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에게 연탄이 없다. 그래서 연탄이 금탄이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탄 후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후원과 자원봉사자분들 손길이 조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새는 좀 어떤가요? 저도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비대면 활동이 좀 많기는 한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은 밖에 활동을 못 하시다 보니까 집안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춥다 보니까 연탄 구멍을 꽉 막는 것보다는 구멍을 좀 열어놔야 화력이 좋으니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봉사자들이 좀 적게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코로나가 이제 풀려지니까 이제 봉사자가 좀 많아지겠고 후원도 좀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경기가 위축되고 만나는 분들마다 보면 아, 정말 어렵다 힘들다 참 이런 가운데서 이웃을 돌보는 것도 당연한 건데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사자라든지 후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좀 계산 좀 해봤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보니까 요때쯤 전년 대비 봉사나 후원자가 한 55% 이상 감소가 돼서 지금 어르신들 연탄은 달라고 하는데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많이 못 드려서 심지어는 어르신들 한 달 뗄 수 있는 양이 150장이라 그랬잖아요. 다 못 드려가지고 30장 드릴 때도 있고 50장 드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불꽃용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떼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이 항상 저만 보면 아이고 연탄을 언제 줄 거야 또 줄 거야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제 기업체 후원도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연탄을 떼는 어르신들이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네. 좀 후원 손편지를 보내신다고도 들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첫째는 이제 전화를 하죠. 그렇죠. 거기 연탄행이에요. 연탄이 언제 줄 거예요? 요번엔 좀 많이 줘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못 드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아, 목사님 언제 연탄 줄 겁니까? 뭐 그렇게 편지 쓰다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한번 후원 독려를 하셔야 되겠다고 해갖고 어르신들이 이제 편지를 쓰셔서 오죽하면 연탄을 떼겠냐,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어르신들이 편지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정성껏 모아서 또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기업들한테 보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연락이 많지가 좀 않습니다. 취약계층 분들 마음이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가중시키는 게 사실 또 연탄 가격입니다. 예. 가격이 또 조금 매년 오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요새의 가격은 좀 어떤가요? 그동안 정부가 연탄 가격 계속 3년 내내 인상을 했어요. 최근까지. 예, 그러다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청와대 앞에서 12월 혹한에 연탄을 봉사하고 배달하다가 다시 청와대 앞에서 연탄 가격 인상하면 안 된다. 연탄은 생존의 에너지다. 이렇게 해서 연탄 가격을 이제 2019년에 동결은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리고 원자재도 올랐고 그리고 무연탄은 이제 수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연탄 가격 인상을 안 하는데 공장에서 생산 대비하면서 배달료 포함하다 보니까 연탄이 장당 50원에서 한 150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한 장에 800원인데 배달료 포함하면 950원도 하니까 어른들은 자꾸 그게 더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연탄 수급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만큼 빈곤층이 사용하시는 그런 에너지를 또 다른 연탄이 아닌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로 교체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의는 없을까요? 그건 굉장히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연탄은행에서 앞으로 향후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에너지를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에너지은행 사회적 협동조합도 사실은 산업부의 허락을 받아서 설립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의 주거 형태를 보면은 거의 다 고지대 달동네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게 또 많고 이제 또 어르신들이 다른 그 기름 보일러로 바꿔드려도 기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드럼 사용하다 보니까 대략 그것이 뭐 40만 원, 50만 원 가까이 그렇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도저히 기름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연탄은 150장 간다 할지라도 12만 원이면 한 달 난방을 할 수가 있는데 40만 원 하는 난방료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주거 형태도 좀 개선도 좀 해야 되고 또 그런 동네에는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설치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변모해 가야지 하루아침에는 저희들도 수도 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죠. 되지는 않고 또 심지어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임대 아파트에 이사를 좀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 아파트에 이사하시다 보니까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경제적 부담이 좀 크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에너지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또 주거 형태를 바꾸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렇네요. 약간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자체의 뭐랄까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좀 마련될 때까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나 이런 후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분들 돕기 위한 방법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근데 연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를 하면요 이제 그 보통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연탄 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또 어르신들을 보고 좀 그 감동도 되고, 아, 정말 내가 잘했다. 그런 거고. 또 연탄 한 장에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한 장에 800원 정도 후원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국에 8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돈 800원이면 연탄 한 장 사고, 다섯 장 정도 하면은 한 4천 원 정도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커피 값도 안 되는데, 여기서 봉사 후원 같은 경우에, 우리 저기, 연탄은행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1577-9044라든지, 연탄은행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 봉사를 어떻게 하고,
또 연탄 한 장 800원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커야만, 큰 돈이어야만이 이렇게 후원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연탄 한 장 800원이면 어떻겠어요? 800원만 후원해도 6시간 방 안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굉장히 아주 큰 의미 있는 거라고 보니까, 예, 많이 보다는 연탄 한 장 800원, 네. 연탄 봉사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마음에서 1577-9044로 우리 연탄에 전화 주시면 모든 걸 좀 다 안내를 하고, 네. 좀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아. 예, 좀 최선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연탄은행에 전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적인 게 이제 그 동안에도 이제 첫 시작은 좀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 나눔 목표치를 훌쩍 넘기는 그런 기적의 경험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일반 시청자 분들께서는 연탄 한 번만 드리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4월 달까지 연탄을 떼야 되니까 봉사자는 4월까지 좀 있어야 되고, 또 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월이 넘으면 그게 후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 후원자가 이제 많이 생기면서 다음에 4월까지 연탄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도 지금은 어렵고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12월 말쯤 되면 그래도 연탄 후원이 좀 집중이 돼가지고, 예, 한 해 마감을 하면서 다음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40만 장 목표를 했는데 50만 장이 됐다든지, 전체적으로 300만 장 목표를 했는데 어느 해는 500만 장까지, 예, 나누기도 해가지고, 야, 이 기적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800원의 기적의 역사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 라고 봅니다. 네, 올 연말에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 봄에도 모셔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원주 밥상 공동체가 24주년을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밥상 공동체와 이제 또 연탄은행 영향력이 점차 확장이 돼서 이제 또 해외까지 연탄은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왜냐면 이제 원주에 계신 한 분이 그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거기 그 12월에 혹한기에 보니까는 아주 추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이주됐던 우리 고려인 분들이 거기서 토담집에서 살고 너무 혹한에 춥게 지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보고 연탄은행이 국내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에도 도와줘야 되고 카자흐스탄에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2011년에 키르기스탄에 연탄은행을 만들고 그 이후에 카자흐스탄에도 연탄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강제 이주되었던 우리 고려인들,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자국민들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지원하는데, 거기서 정부에서 너무 감사해 해가지고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그 나라에 가면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정말요? 맞이해 줄 정도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 예, 그렇게 이제 국익을 좀 선양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좀 다녀왔는데, 예, 거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예, 아동들 학교 다니는 길이 너무 엉망진창인데 좀 길 좀 내줄 수 없냐 이렇게 도움도 요청해서, 예, 저희가 거기에 연탄길로 해가지고 연탄길을 좀 만들어 드릴까 모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는 연탄이 정말 멋진데요. 네, 이번 겨울에도 이제 또 그렇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모금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정말 모두가 좀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많이도 말고 800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모으면 어르신들 방 안을 따뜻하게 데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뜻한 대한민국을 800원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원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 모시고 연탄은행 재개 소식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